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.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,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자신을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윤 대통령과 강 의원은 전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. 그는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입을 틀어막혀 말할 수가 없었다, 안경도 빼앗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. 강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느냐며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